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이 선생님 보셨을 때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예, 살이 끼지 않는 그러한 합이 드는 해운년이 있어요. 내년 해운이 내가 좋은 해운년이다, 합이 드는 해운년이다. 그럼 왠지 기분이 본인이 벌써 느낌으로, 감으로, 직감으로, 예감으로, 자기 직성으로 아는 거죠. 또 이제 꿈으로도 알수 있는 아, 거고요. 꿈으로도요? 꿈으로도 알죠. 이게 생각나지 않는 꿈, 뭐이꿈저꿈막 여러 가지를 꾸는 꿈, 뭐 이런 꿈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. 정확하게 또렷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제 꿈이 이제 대운이 들어올 때 이제 꾸는 꿈인데, 맑은 물꿈 있잖아요. 맑은 물, 맑은 물꿈 좋고요. 또 돌아가시면 이렇게 모시는 관 있잖아요. 그런 관 꿈을 꾸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네. 대운이 들어오는 게 보면은 뭐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평생 살면서 뭐두번세번 들어온다 하잖아요. 네.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? 정말로 인간이 노력했을 때, 또 간절했을 때, 또 성실했을 때, 또 한우물을 열심히 팠을 때, 누구에게나 실패는 다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어떤 이유에서든지. 몇 년을 이렇게 힘들었는데, 내가 어떻게 한꺼번에 잘 되겠어요? 한꺼번에 잘 되려면 그만큼 힘들겠죠.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, 이 운기가 새롭게 대운이 들어오는, 대복이 터지는 그런 해운이 있어요. 본인 복이에요. 각자 본인들의 복입니다. 그럼 이 영상 보시고, 이 대운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짧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내주세요. 대운은 누구한테나 옵니다. 내가 열심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했을 때, 노력하셨을 때, 한우물을 계속 파셨을 때 이러한 결실은 있다라고 봅니다.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세요. 반드시 좋은 결과는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